한국어입니다. 오늘 감귤 체험하러 왔습니다. 제주 감귤소녀 공장에 왔습니다. 1인당 4,000원이고 1kg 정도 가져갔습니다. 한 30분 정도 체험이 가능합니다. 꽃이 이쁘네. 예쁘지 않아도 괜찮아. 그냥만 하라고. 포도 빛깔. 이 정도 빛깔이면 따셔도 되시고요. 가위가 부리가 위로 가게 잡으신 다음에 알맹이만 똑 따는 게 아니고 1cm 정도 가지를 여유 있게 따줍니다. 이렇게 사과꼭지처럼 모자도 하나 썼습니다. 여기는 감귤 농장입니다. 귤이 이게 익은 거라고. 그러네. 요게 익은 거다. 요게 익은 거. 말고 내 마음도 따보래. 아, 이거 농장이 하도 크구나. 많이 크네. 어, 여기는 익은 거 많네. 아, 이거 거미 엄청나게 큽니다. 이렇게 이거 하고 귤을 한 1cm 정도 위에 귤이 안 보이는데 공신을 따고 이거를 또 한 번 더 따고 이렇게 익은 거 따면 됩니다. 여기에도 요거 따면 되겠네. 여기에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더 따고 집중해. 이렇게 익은 거. 아이 그거 너무 큰데? 저쪽에 작은 거 많던데. 여기 다 너무 크다. 여기 다 너무 크다. 여기 안에 여기 안에 맞네. 여기 요 안에 거 중에 오 저 안에 완전 다 뭐야? 요거 하나 따야겠다. 요거 이렇게 에이 하고 이렇게 따고 이리 와 그 한 개만 더 따자. 여기서 이렇게 조롱조롱 열면은 그거 안 되잖아. 안 굵어지니까. 됩니다. 새콤달콤한 조생 귤입니다. 극조생. 이게 잘 익은 귤입니다. 요런 거하고는 다르죠. 여기 봐봐. 여기. 요거 하나 정도는 따도 되지 않겠나? 따도 되지. 잘 익었던 거지, 그거는. 이런 거 따도 된다 했다니까. 새파란 거 약간만 노란 거 이런 거 파란색이 맛있는 거 노란 게 더 맛있지. 여기거든. 엄청 큽니다. 감귤들이네. 너무 큰 거도 맛이 없답니다. 이 돌담에 올려놔는 예쁘네. 감나무 오랜만입니다. 아, 이 귤밭은 진짜 예쁩니다. 정말 예쁩니다. 아,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귤밭인데 아이고 예쁘다. 잘 익었네요. 여기는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예쁜 귤밭입니다. 수분대 소리도 들립니다. 햇살이
가을인데도 모기들이 많습니다. 예쁘다. 이렇게 찍었는 거 2cm 위로 쫙. 나중에 여기 알바하러 와야 되겠네. 이렇게 입은 게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데 요 정도면 요 크기로 12개 정도면은 1kg가 된답니다. 손으로 만져보고서 카메라 못 따라가. 카메라 감독님들이 애를 못 끼네요. 자, 다 땄습니다. 아, 여기 한 뒷면에 있는 감귤소녀가 하는 공장에 와서 지금 감귤 따는 체험을 해봤습니다. 따는 방법도 배우고 맛있게 익었는 귤 고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. 이게 1kg, 요것도 1kg 따는 귤이고 이거는 얻었는 귤입니다. 이거는 샘플로 먹어보라고 준 귤. 자, 제주 감귤소녀 예약하고 오시면 됩니다. 이거는 농장에서 주웠는 귤입니다. 아주 맛있어요. 자, 여기서 몇 개 먹어보고 갈 겁니다. 자, 이 버스가 여기 감귤소녀 여기 화장실입니다. 화장실이 정말 특이합니다. 짜잔. 어우, 이렇게 개조를 해놨습니다. 깔끔합니다. 아, 여기까지입니다. 빠이, 행복거리였습니다.